짜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ngry RTA. Angry RTA는 바로 뒤집어 보면은 너구리. 너구리. 외국인 친구들이 너구리라는 단어를 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명심해서 친절히 RTA라고 탁 출시해줬습니다. Mr. RTA! 나트륨이 85%야. 아, 상당히 맛있겠다. 먹고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끓는 물에 스프를 먼저 넣을 때 끓어오름 현상이 있으니까 면을 먼저 넣고 조리하라고 하지만은 난 스프부터 먼저 넣으려고 하더라고. 앵그리 RTA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근데 이게 기존 너구리보다 매워서 앵그리야? 여기 써있잖아, 3배 사나워진다. 아, 그러면은 나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매우면 난 포기하겠어. 괜찮아, 맛도 그래. 아니, 싫어. 앞치마를 들고 있는 남편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십니다. 아주 자태가 고와. 끓어오름 현상이 건 거. 정말 매운가 보다. 저 시뻘건 거 좀 봐. 어, 맵다. 너구리 다시마가 있구나. 앵그리 RTA 다시마가 있긴 있구나. 와, 다시마가 냄새 있습니다. 너무 매워. 물에다 씻어 먹어야지. 피똥 싸봤다. 오, 이거 봐. RTA가 있어. 우와, 귀여워. 얘는 앵그리가 아니야. 되게 귀엽다. 어, 연기 엄청 매워. 앵그리 RTA. 진짜 귀엽다. 그치? 와, 연기 너무 맵다, 이거 인간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면 아주 나빴네. RTA 한 마리 몰고 가세요. 그 노래 지금 안 하면 돼 이제. 와, 거의 우동 면발 수준인데 굵기가? 그 기생충에서 쌈바구리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라동으로 했대. 라면하고 우동으로 했대. 라동. 아, 냄새 너무 심하게 매워. 불닭볶음면 수준일 것 같아. 우리 귀여운 RTA를 좀 드리겠습니다. 귀요미 RTA.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TA가 다섯 마리. 너 우리 다섯 마리 한번 잡숴 보실 텐데 그럼 제가 먼저 자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엄청 안 익었는데? 아, 그래? 우동면발이라 확실히 좀 더 익혀야 되나 보다. 아, 매운데 불닭볶음면보단 아니야. 그리고 엄청 쫄깃쫄깃해, 면발이. 불닭볶음면은 소스가 끈적끈적이니까 소스가 더 잘 붙잖아, 면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것도 매워. 기본적으로 RTA의 냄새가 나긴 하네. 그냥 진짜 딱 매운 너구리야. 아, 맵긴 한데 약간 불닭볶음면처럼 으악 이런 그건 이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약간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 느낌. 맞아, 신라면보다 매워. 맛있네. 바로 나를 생각해서 야채를 준비했습니다. 우유랑 먹어야 돼, 또 우유랑. Angry RTA. 야채를 먹으면서 건강을 해야 되는. 근데 내가 너구리가 오랫동안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면이 좀 더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일반 너구리보다. 그런 것 같아. 이게 너무 매우니까 면을 두껍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RTA 한 마리 몰고 갔어요. 이 면 흡입할 때 기침이 나. 매워갖고. 근데 얘네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 그냥 너구리를 표지만 바꿨으면 사람들이 뭔가 신선함을 못 느꼈을 텐데 요즘 불닭 시리즈처럼 새롭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 근데 요 놈이 너무 귀여워. 맵긴 매운데 기분 나쁘게 매운 느낌이 아니야. 불닭볶음면 나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야. 그거는 고문이네. 약간 좀 잔잔하게 맵다. 난 그래도 그냥 너구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난 매운 거 먹으면 난 더 스트레스 쌓이거든.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린다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난 신라면 정도가 약간 그거 같아. 그 쭈꾸미 낙지 약간 낙지 볶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매운 정도가. 여기다가 쭈꾸미랑 낙지 먹으면 짱 맛있겠다. 난 이제 해물 넣으면 해물 매운탕이다. 아, 1TA 했습니다. 1TA. 아주 감기 걸렸을 때 RTA 한 마리 몰고 가면 감기가 도망가겠어. 난 그냥 안 사 먹을 것 같아. 근데 불닭만큼은 아니다. Not bad. Okay. RTA 끝.